원소는 무엇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최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위치하는 것이죠. 원소는 안정되기 위해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분자가 됩니다. 원소의 화학 결합표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단주기율표를 불러올게요. 먼저 빨간색 원소는 금속, 주황색은 준금속, 노란색은 비금속, 마지막으로 가장 안정적인 초록색은 비활성 기체. 그리고 원소들은 금속하고 금속의 결합인 금속결합,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된 이온결합,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된 공유결합. 먼저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만나 결합됩니다. 하지만 1, 2, 3족 원소들은 전자를 버려야 안정되기 때문에 버려진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고, 자유전자가 원자 주위를 배회하여 금속 양이온과 인력에 의해 결합되죠. 다음은 이온결합. 금속 나트륨과 비금속 염소의 조합인 염화 나트륨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를 잃어야 하고,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염소는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 전하를 띕니다. 그리고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하여 결합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소를 양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원소를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인 공유결합. 이들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합니다. 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산소는 전자 두 개가 부족하고 수소는 전자 한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여 분자를 이루죠.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